1편은 해외에서 얼마나 대리모들이 대리모 산업이 형성되고 뭐 시장이 이동하고 이런 네네. 글로벌 비즈니스적으로 대리모 일을 바라봤고 네. 2부에서는 국내에서 그러면 이게 아무런 법적인 틀이 없어서 얼마나 허술하고 타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 쉽게 피해자들이 노출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국외와 국내로 나눠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국내 난임 부부들이 외국인 대리모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없을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법이야. 돈을 주는 거를 절대 무슨 은행에 남기면 안 돼요. 대리모 시장은 브로커들이 장악한 지 오래. 아, 브로커 많아요. 이 브로커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경로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난임으로 힘들어해가지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알아보다가 아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브로커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대리모 시술은 난임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추출해 체외 수정한 다음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난임 부부가 CG 이거 자궁을 빌어 괜찮죠? CG가 좀 달라요 예전이랑? 복잡한 걸 좀 쉽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대리모의 개념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씨바지 개념 이런 것들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아닌 제3의 인물의 배를 통한 출산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설명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 입니다. 분명히 좀 이해가 좀 쉬웠다라는 또 시청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의견인데. 네. 거의 다 의견을 보거든요, 제가. 네, 제 와이프가. 네. 대리모 시술에 적극적인 병원도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대리모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해. 브로커들을 만날 때마다 그 대리모 시술이 용이한 병원으로 언급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예요. 병원에서 일러준 대로 인터넷 난임 카페와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실장의 남편까지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대리모 비용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진행 비용 9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병원비 뭐 이런 거 저런 거만 하면 거의 한 그래도 9,500에서 뭐 1억 정도 예상할게요. 계약금 3천만 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 이분들은 만나기 전부터 3천만 원을 주라, 3천만 원 달라라고 집요하게 요구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허술하게 영업하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만한 걸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요. 네. 계속 믿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니까 착수 전에 3천만 원 내야 된다, 3천만 원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감사하고요. 제가 문자 받아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대판자에 왔거든요. 이때 실제로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오늘 3천만 원을 줄 줄 알고 저분들은 나왔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니까는 결국에는 5만 원을 갖다 주셨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게 좀 네.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브로커는 곧바로 면접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대리모 지원자와 남편. 남편의 마음이 어떨지 말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죠. 뭐 저분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게 생활 힘드시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고려하시게 된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지도인 말고 오래 같은 남자로서 실장처럼 좀 씁쓸했어요 사실. 또 마냥 또 뭐 비판하기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리모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 암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20대 여성, 어렵게 대리모를 구했지만 시술할 병원을 못 찾아 괴롭다는 부부,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이게 뭐 동의나 파장은 없지만 꾸준히 올라온다는 건 사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많으십니다. 대리모를 한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렇죠. 절대로 뭐 인지 못하는 몸이가 그렇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일단 저만 해도 이 아이템 착수하기 전에 대리모로 아이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취재를 좀 해보면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겠다라고 맞먹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상처를 몇 번씩이나 겪고 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림 앞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기 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B라는 분이 인천에 있는데 김이라는 분한테 사기당한 분이 제일 많아요.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브로커. 지난 7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대리모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난임 부부들을 끌어들여 가짜 대리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1억 7천여만 원. 난임 부부들에게 있지도 않은 대리모가 있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가 성립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대리모 사기 사건처럼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중년 부부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모 브로커로 사기를 당해도 이 고소하고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이런 것들 너무 민망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농락을 당한 게 괘씸해서 그걸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태아 초음파 사진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은 그러니까 아이 출산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렇죠. 가짜 사진을 보내고 이런 게 참 그러면 그 의뢰하고 출산하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 동안을 갖다가 농락당한 거거든요. 드러난 피해자만 12명에 달해 대리모 브로커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모가 사기를 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맞먹는 사람을 막기가 힘들어요. 거의 사장님 한 얘기만 나와도 막 싫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사기에 맞으시죠. 왜냐면 저희가 다 마시니까 사회가 밥이야. 되게 갖는 순간 다 내놔라 이거야. 한국인은 초창기에 두 번 하다가 그냥 사기만 당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안 하고요. 한국에 있는 이제 3년이나 5년 비자로 있는 외국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려인들이 말하는 고려인 얘기는 참 저도 기발하다 가지가지 한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대리모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병원에서 알면 곤란해지진 않을까. 제가 아는 거니까요. 부산병원은 저랑 원장님하고 잘 알아요. 저한테 맨날 뭐 명절 때마다 소갈비 세트 보내주고 그러세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난사 공예라든지 뭐 대리모 이런 쪽에 가지고 뭐 그 강의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모시고 오는 외국인 뭐 대리모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당연히 금전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뭐 금전 거래가 뭐 추측이지만 저 몰랐다는 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의사분들이 공의하시는 말씀이 난 몰랐다 돈 거래에 있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돈 거래하지 않는데 대리모로 왔다? 상식적이 안 좋아 손정은 선배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절에 소갈비는 왜 보냈을까? 소갈비 세트는 왜 줬을까? 실제로 더빙 쪽에도 물어봤었어요 네. 보통은 보내는 쪽에서 감사 표시,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뭔가 받는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선물이 브로커로부터 의사한테 갔으면 또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어렵게 아이를 얻은 난임 부부.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적은 엄마 이름과 미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엄마 이름이 달라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부부는 출생신고를 받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산 당사자인 대리모를 법적 엄마로 인정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거는. 네, 제가 만난 한 법학자는 법원이 바보가 아닌데 엄마라는 지위를 어디에 부여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막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판결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네. 법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네. 저렇게 녹여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전 그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유전 엄마라고 그러죠. 그 유전 엄마의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고 해드릴게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정 안 되면 잘하는데 해드릴게요. 아니 어떻게든지 해드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자꾸 걱정해. 근데 저게 그냥 한국인 간의 이름 바꾸기 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여성, 고려인 뭐 이런 분들 한국말 잘 못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을 한국인 이름으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자를 대리모로 등록을 안 시키고 아이 유전자 엄마 이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출산까지 하게 해준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좀 산부인과가 언급이 돼가지고요. 전혀 없으신가요? 환자를 왔을 때 신분 확인 철저히 하시나요? 얘기는 하죠. 하는데 여기 경찰도 아니죠. 경찰이 아니다. 우린 수사권이 없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갑자기요? 권리와 방법이 없다. 이게 병원들이 부인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저 궁금한 게 보면서 의료보험이 있을 텐데 비보험으로. 비보험으로. 출산 중에 출혈이 많거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리모는 RH-B형이고 유전자가 엄마는 RH+A형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꿔서 애만 난다고 끝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산 중이든 아니면 출산 전이든 간에 엄청 의학적으로 크리티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사실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병원은 점점 더 편법을 써가지고 이 문제없게 환자를 처리해 가야 되는데 되게 위험한 거. 대리모 제도는 이미 의학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그 대리모 를 통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처럼 그냥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목소리를 만들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 저는 이제 아예 처음 알았거든요. 이 개념도 그렇고. 그 이 개념을 둘러싼 산업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는 것도 몰랐고 그걸 이제 수면 위로 끌어서 공론화를 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아이템 착수하면서부터 생각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어서 어쨌거나 이걸 봤다가 더 이상 지금처럼 존재는 하지만 언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서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자 그 스탠스를 정하는 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법이든 불법이든지 간에 네, 감사합니다. 예.